경주리 800m 제주의 금요경마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안쪽 2번 백록천주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5번 역대불패와 안쪽 4번 벌떼총 외곽으로 10번 혜성스타가 4위권 가담하면서 4번, 2번, 5번, 10번 그들을 3번, 7번 등이 중위권 자리했고 6번, 9번, 1번 등이 하위권 형성합니다. 선두 안쪽 2번 백록천주 2세 안말로 직전 데뷔전 3위에 머물렀던 2번 백록천주와 바깥쪽 4번 벌떼총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이마신차 뒤에서 3위권의 10번 혜성스타 안쪽에서 5번 역대불패를 견제하고 있고 바로 뒤편에서 7번 남천왕이 기회를 노립니다. 2번, 4번, 10번, 5번, 3번, 7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2번 백록천주 2번 경주 관심마 안쪽 5번 역대불패와 맞선 가운데 바깥쪽 4번 벌떼총이 근소하게 3위권 밀려있고 외곽으로 10번 혜성수타까지 3위권을 도약합니다. 바깥쪽 9번 수밀마가 근소하게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 5번 역대불패 문소희사는 첫 호흡을 맞추는 5번 역대불패가 이마신차 앞선 상황 2위권 싸움 2번 백록천주와 바깥쪽 9번 수밀마가 근소하게 추격합니다. 바깥쪽 9번 수메이마 21주 만에 출전입니다. 안쪽 2번 백록천주 3위권에 밀려있고 그 뒤편 7번 6번 두 마리 말 선두 5번 역대불패가 굳히면서 5번 9번 2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900m 제주의 금요경마 이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행에는 4번 천하제패 안쪽에서는 2번 돈보따리 바깥쪽에서는 7번 슈퍼러너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7번 4번 6번 1번 순으로 4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으로 8번 용병신화가 3위권,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섰고 그 바깥쪽 10번 천마여갈이 근소하게 3위권, 7번, 8번, 10번, 4번 그들을 6번, 5번, 1번, 3번, 2번, 7번, 9번 순으로 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선두 7번 슈퍼러너와 바깥쪽 8번 용병신화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3코너 곡선을 돌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천하제패와 바깥쪽 10번 천마여거리 근소하게 3, 4위권 다툼 펼치고 있고 5위권 외곽에서는 5번 유비군자 안쪽에서 6번 성공바람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안쪽 선두 7번 슈퍼러너와 바깥쪽 8번 용병신화 두 마리의 허리차는 반마신차 7번, 8번, 4번, 10번 수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7번 슈퍼러너와 바깥쪽에서는 8번 용병신화 그 안쪽에서는 4번 천하제패 관심마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4번 천하제패 2세 거세발필 임정현 기세 4번 천하제패가 근소하게 3마신차 앞선 건데 2위권 싸움 7번 슈퍼러너 그 뒤편 안쪽 5번 유비군자 팽팽합니다. 바깥쪽 8번 용병신화까지 3, 4위권에 5번, 7번, 8번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4번 천하제패와 격차를 다시 한번 벌려나가는 4번 천하제패가 단독 선두 굳히면서 4번, 5번, 7번 4번, 5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경남의 금요경마 1경주입니다. 강추위 속에 펼쳐지고 있는 부산경남 경마 5번 그레이트맨이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면서 단독 선두에 나섭니다. 2위는 6번 황후태복 안쪽에서 2번 세광 채광과 바깥쪽 8번 플라잉 에이스가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는 9번 캡틴 코리아 6위는 안쪽 1번 하찬스 7위권 바깥쪽 10번 브리도 위저드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5번 그레이트맨 최은경 기수입니다. 이 맛이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2위는 6번 황후태복 바깥쪽을 도는 8번 플라잉 에이스와 9번 캡틴 코리아가 3, 4위권 이제 안쪽에서 2번 세광 최강은 계속해서 5위권으로 선두권 뒤쪽에 따라가면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5번 그레이트맨이 아직까지는 이마신차 우세로 여유있게 직선주를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2위권 싸움 치열한 가운데 바깥쪽 치고 나온 8번 플라잉 에이스가 안쪽 6번 황후태복을 제치면서 5번 8번 6번 앞서있고 안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세광 최강 이제 4위권입니다. 선두는 5번 그레이트맨 최은경 기수 계속해서 이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빠르게 좁혀나오고 있는 8번 플라잉 에이스 5번 8번 두 마리의 격차가 1마신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기 들어가는 5번 그레이트맨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8번 플라잉 에이스 플라잉 에이스의 역전입니다. 8번 5번 안쪽 2번 세광 최강 1000m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원평천하와 바깥쪽으로는 6번 금빛퀸이 앞서면서 4번, 6번 두 마리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1번 행운대통과 2번 동심말리 바깥쪽으로는 3번 유달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이 3위까지 바깥쪽 5번 명품천하와 안쪽에서는 1번, 2번 가세하고 바깥쪽으로는 7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원평천하와 6번 금빛퀸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유달리 바깥쪽 5번 명품행진이 3, 4, 2, 3 바로 뒤쪽에서는 1번 행운대통과 2번 동심말리가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6번 계속해서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유달리와 5번 명품행지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행운대통 2번 동심만리까지 4마리가 계속해서 3, 4, 2, 3을 펼치고 있고 7번 광해군 8번 10번 가장 밑쪽에서 9번 따라붙습니다.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5번 명품행진이 선두근에 가세하면서 6번 금빛킥과 5번 명품행진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2번 동심만리가 안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6번과 5번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6번 금빛킥은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 5번 명품행진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이 선두입니다. 5번 명품행진 2위로 그 뒤쪽 3번 유달리와 안쪽으로 2번 동심만리가 2위 싸움을 펼칩니다. 여기 있습니다. 6번 금피킨이 단독 선두를 잡고 있고 3번 유달리 안쪽으로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도 5번 명품행진과 2위 접전 선두는 6번 금피킨 단독 선두 5번이 다시 2위까지 6번 5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내추럴파크 부산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 금발들의 1300m 승부입니다. 바깥쪽 8번 투투머니건 출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좋은 추진력을 보여주는 말들 4번 마이웨이와 인기마인 5번 비트드래곤 그리고 가장 안쪽에 1번 용비천왕까지 4번 1번 5번 3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6번 푸른열정 2번 태풍의 축제 3번 터보여걸 등이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8번 투투머니가원과 7번 스프리파이터도 중하위권의 자리에 있고 9번 도쿄케이가 최하위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선두는 진경기수와 함께하는 1번 용비천왕이 유지하면서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5번 비트드래곤이 2위로 추격합니다. 1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건데 가장 바깥쪽 6번 푸른 열정이 3위로 그 안쪽으로는 2번 태풍의 축제와 4번 마이웨이 그 뒤를 7번 3번 8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는 말 진경기수와 함께하는 1번 용비천왕입니다. 그러나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바깥쪽에서 인기마 5번 비트드래곤이 치고 나오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태풍의 축제입니다. 5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7번 스프리파이터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2번 7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비트드래곤이 선두 바깥쪽에서 7번 스프리파이터와 8번 투투머니건 안쪽에서는 2번 태풍의 축제까지 2위권 혼전 선두는 5번 비트드래곤입니다. 5번 비트드래곤 가장 앞서고 그 뒤를 7번 스프리파이터와 8번 투투머니건 따랐습니다. 경주리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임명장 바깥쪽으로 6번 한라왕자 외곽쪽으로 9번 탐나후에 6번 9번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3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한라왕자가 잡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6번이 앞서고 있고 9번 탐나후에 3번 임명장 2위 싸움 외곽쪽으로는 7번 드림명성 10번 명품바람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9번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10번 명품바람 7번 드림명성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6번 한라왕자가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6번은 계속해서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었습니다. 6번 9번 10번 3마리 그리고 7번과 3번까지 5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4번 우리시대 6위까지 2번 8번 중위로 1번 5번이 가장 후미 쪽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곽쪽으로 크게 돌고 있는 10번 명품바람이 안쪽에 있는 6번 한라왕자와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6번 한라왕자 10번 명품바람 두 마리 싸움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탐나후에가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7번 드림명성도 가세를 하고 있고 3번 4번도 따라붙습니다. 결승은 그냥 식선주로입니다. 6번 한라왕자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9번 탐나후에 10번 명품바람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7번 드림명성이 거리를 좁힙니다. 외곽쪽 치고는 10번 명품바람에 막판역 주어를 뿜니다. 10번이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 한라왕자와 9번 탐나후에는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7번 드림명성도 따라붙습니다. 10번 명품바람 이제 선두입니다. 단독 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고 6번과 9번 두 마리의 막판 2위 접전이 치열합니다. 10번 명품바람 선두 6번과 9번 2위 싸움 10번 6번 9번 앞서면서 결선으로 갑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5등 금발들의 13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인기마인 1번 와이즈킹 좋은 출발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9번 베스트리더가 가장 바깥쪽에서 1번 와이즈킹과 선두 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2번 절대보스, 3번 베스트챔프, 8번 플레이더인디 등이 3, 4위권에 뭉쳐 있습니다. 3코너 진입했습니다. 안쪽을 차지한 말은 1번 와이즈킹, 바깥쪽에서는 9번 베스트리더가 2위로 그 뒤를 2번 절대보스와 3번 베스트챔프, 8번 플레이더인디가 따르는 가운데 4번 불의제왕, 7번 조이준마, 6번 아침의 희망이 하위 그룹 최하위에는 5번 우승강자 자리에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1번 와이즈킹이 선두를 유지하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하는 가운데 안쪽이 열리자 2번 절대보스가 치고 나오기 시작하고 바깥쪽에서는 3번 베스트 챔프입니다. 1번, 2번, 3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와이즈킹이 선두, 최은경 기수와 못 맞추는 2번 절대보스가 안쪽 2위로, 바깥쪽 3번 베스트 챔프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2, 3위권이 접전 양상. 선두는 1번 와이즈킹, 2위 건강의 거리차를 점점 더 벌려나가면서 여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1번 와이즈킹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3번 베스트 챔프가 안쪽에 2번 절대보스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두 1번 와이즈킹, 그 뒤를 3번 베스트 챔프와 2번 절대보스 따랐습니다. 경결이 1110m 제주 금요경마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지존무상, 바깥쪽으로는 7번 청정가도, 8번 황금시대, 그리고 외곽 쪽에서는 10번 봉촌수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청정가도가 잡고 있습니다. 7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8번 황금시대와 바깥쪽 10번 봉촌수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외곽 쪽에 있는 10번 봉촌수가 안쪽 7번 청정가도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8번 황금시대가 3위로, 6번 경성스톤이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7번과 10번 두 마리의 선두싸움, 8번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6번 경성스톤이 4위로 거리 좀 벌어지면서 그 뒤쪽에서 5번 꿈의 황제가 5위까지, 바깥쪽으로는 3번 세종태양이 따라붙습니다. 7번과 10번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너를 들어섭니다. 여전히 안쪽에 있는 7번 청정가드가 초반 중반까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중반 이후 10번 봉천수가 안쪽 7번과 계속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서는 8번 황금시대와 6번 경성스톤이 3, 4, 2, 3, 이제 3번 세종태양이 5위까지 따라붙으면서 후미마필들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0번 봉천수가 선두를 이끌면서 7번 뒤로 밀립니다. 10번이 선두, 바깥쪽으로는 6번 경성스톤 따라붙으면서 10번, 6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3번 세종태양과 8번 황금시대가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9번 노을사랑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3번과 6번, 9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안쪽 10번 봉천수가 여전히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3번 세종태양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6번 경성스톤과 9번 노을사랑, 외곽쪽 9번 노을사랑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10번, 9번 싸움에 6번, 3번은 3, 4, 2, 3, 바깥쪽 9번 노을사랑의 역주가 돋보면서 9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 10번, 6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4번 해부어 구디어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 인기마 7번 오텀 브리즈도 치고 나옵니다. 7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번 베스트윈드, 3번 최강두드림, 9번 하이챔포 등이 그 뒤에서 선입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오텀 브리즈 가장 앞선 채로 3코너 먼저 진입했고, 바깥쪽에서 최상현 기수와 맞추는 9번 하이챔프가 2위로, 7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4번 해부어 구디어, 1번 베스트윈드, 3번 최강두드림, 6번 상임스타, 2번 투트라임, 8번 글로리송, 10번 너가 최고가 중하위권, 5번 타우르스킹이 최하위에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 선양하는 직선주로에 먼저 진입하는 7번 오턴브리즈, 경주 초반부터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기마의 7번 오턴브리즈가 가장 안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4번 해부어구디어와 9번 하이챔프입니다. 7번, 4번, 9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7번 오턴브리즈 선두,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4번 해부어구디어가 7번 마리 뒤를 추격합니다. 7번, 4번 2마리 앞서 있고, 9번 하이챔프가 3위권 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오턴브리즈 선두입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여유 있습니다. 7번 오턴브리즈가 가장 앞서 있고, 4번 해부어구디어가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2번 투트라임이었습니다. 경주는 1200m 제주의 금요경마 6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바깥쪽 8번 일사심리 빠른 출발, 안쪽에서 4번 백두정복과 함께 4번, 8번, 6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은 8번 일사심리가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권 3세마이 4번 백두정복과 그 안쪽 2번 3다열풍, 바깥쪽에서 6번 리듬스타가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8번, 6번 두 마리를 앞세우고, 선입권의 안쪽 2번 3다열풍과 그 뒤편 4번 백두정복이 4위, 중위권 외곽으로 10번 천지대장, 하위권에 7번, 9번, 5번 3마리가 서져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안쪽 8번 일사심리 14주 만에 출전입니다. 바깥쪽 4세마이 6번 리듬스타, 외곽으로 10번 천지대장이 빠르게 올라서면서 선두권의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바깥쪽 이소영 기수의 10번 천지대장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10번 천지대장 이마신차 먼저 앞서면서 다시 한번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갑니다.
3크로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 10번 천지대장과 안쪽에서는 8번 일사심리, 차분하게 전개해오는 바깥쪽 6번 리듬스타가 3위권, 안쪽 2번 삼다열풍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선두는 10번 천지대장, 4마신, 5마신 이상 크게 앞선 가운데 2위권 싸움 안쪽 8번 일사심리와 외곽으로 9번 임종인세 달의 전사가 순식간에 2위권까지 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10번, 9번, 8번, 2번, 4번, 6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10번 이소영 기세 천지대장과 2위권의 바깥쪽 9번 달해전사, 안쪽에서 맞선 8번 일사심리가 팽팽한 가운데 4위권의 2번 삼달풍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 10번 천지대장의 발걸음이 점차 무뎌진 가운데 바깥쪽 9번 임정현 기세 달해전사가 힘을 내고 있고 안쪽 8번 일사심리가 근속에 3, 4위권 2번 삼달풍과 맞선 상황입니다. 선두 바깥쪽 9번 달해전사가 종반 역전승 반마신차 1마신차 다시 한번 힘냅니다. 9번 달의 전사와 안쪽 2위권 싸움 10번 2번 두 마리 말 2번 삼달풍이 근속에 2위권까지 9번 2번 8번 10번 9번 2번 8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남 오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 레이디 골든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5번 오로어 나싱과 3번 로드 투 글로리가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 2위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 뒤 6번 스페셜 로드가 4위, 안쪽 1번 판타스틱 우먼이 5위로 뒤쫓습니다. 8번 세븐 드래곤도 바깥쪽 6위권으로 선두 그룹 뒤쪽에 따라 붙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9번 정문 코빗과 7번 레전드 넘버원, 가장 뒤쪽에 4번 태양 으뜸이 뒤쫓으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벗어나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5번 오로어 나싱이 안쪽에 2번 레이디 골든을 넘어서서 반마신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바깥쪽으로는 6번 스페셜 로드가 따라붙으면서 5번 오로어 나싱을 중심으로 안쪽 2번 레이디 골든 바깥쪽 6번 스페셜 로드 3마리가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 뒤에 8번 세븐 드래곤과 3번 로드 투 글로리가 4, 5위로 선두그룹 바짝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6위권에 9번 청문 코빗, 안쪽에 1번 판타스틱 우먼이 7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혼전 상황 속에서 선두 싸움 치열합니다. 5번 오로어 나싱과 바깥쪽 6번 스페셜 로드, 여기에 3번 로드 투 글로리, 외곽에 있는 9번 정문 코빗과 8번 세븐 드래곤도 주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종반 치열한 선두 접전 속에 안쪽에 5번 오로어 나싱, 바깥쪽 3번 로드 투 글로리, 이제 외곽에 9번 정문 코빗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9번 3번 5번 3마리의 3파전 속에 안쪽 근수하게 앞서 있는 5번 오로어 나싱입니다. 5번 3번 9번 5번 3번 9번 9번 5번 3번 5번 9번 3번입니다. 5번 9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부산경남의 6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 8번 하늘제왕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10번 모토모토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서승훈 기수 선두를 노립니다. 안쪽에서는 3번 화랑신화가 치고 나면서 10번 모토모토의 선행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번 모토모토가 바깥쪽 선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쪽 3번 화랑신화가 2위, 3위는 8번 하늘제왕, 4위는 6번 버럭이 따라갑니다. 5위권에 5번 우승여걸과 1번 트리플질주, 중하위 2위권에는 2번 퀄리티 퀸과 4번 영광의 탱크 가장 뒤쪽으로 7번 대우누리와 9번 로열 골드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0번 모토모토 1마신 앞서 있고 2위권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안쪽부터 3번 화랑신화, 한중간 8번 하늘제왕, 바깥쪽에는 6번 버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번 버럭과 8번 하늘제왕이 빠르게 바깥쪽 치고 나면서 10번 모토모토와 간격을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3번 화랑신화는 간격이 벌어지면서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0번 모토 모토 1400m 첫 도전 4연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하늘제왕, 외곽에서는 6번 버럭과 함께 4번 영광의 탱크가 주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2위권이 혼전입니다. 10번 모토모토 아직까지는 3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0번 모토모토 이제 2번 퀄리티 퀸이 종반 걸음을 내면서 종반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 남은 거리는 50m. 10번 모토모토와 2번 퀄리티 퀸, 10번 2번, 10번 모토모토 4전 전승. 10번 2번 8번 세 발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산경남의 7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1번 상상그 이상, 2번 베르다, 바깥쪽에서 9번 인디 불패와 10번 판타스틱 타임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판타스틱 타임, 판타스틱한 속도를 보여주면서 9번 인디불패와 함께 선두권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고 3마신 뒤에서 2번 베르다와 함께 안쪽 1번 상상그 이상이 3, 4위권 형성했습니다. 5위는 6번 패스트건, 6위는 안쪽 4번 월드포인트가 뒤쫓습니다. 이제 2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주로 초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9번 인디불패가 1마신 정도 앞서 나가면서 선행에 나섰습니다. 10번 판타스틱 타임은 오른쪽 자리에서 2위로 따라갑니다. 3위는 2번 베르다, 안쪽에 1번 상상그 이상이 4위, 이때 외곽에서 11번
선두권 가속 제1위 가속해 나오면서 바깥쪽에서 선두권에 합류해 나왔습니다. 선두권 4마리가 어깨 나으라니 하면서 안쪽부터 9번 인디불패와 10번 판타스틱 타임, 바깥쪽에 2번 베르다, 그 뒤 11번 가속 제1은 다시 선두권 뒤쪽 4위권에 따라가면서 선두권 3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3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깥쪽 2번 베르다가 안쪽 말들을 제치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최윤경 기수의 2번 베르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2위권 9번 인디불패와 10번 판타스틱 타임, 선두권 3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4마신 뒤에서 8번 원더풀 파일이 단독 4위권에 등장했습니다. 4마신 뒤 다시 중간 그룹에는 11번 가속 제1과 1번 상상그 이상 7번 하늘불패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베르다가 직선주로 아직까지는 1마신째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큼성큼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는 8번 원더풀 파일, 이호식 기수와 함께 8번 원더풀 파일이 안쪽에 2번 베르다를 제치면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2번 8번 8번 2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하늘불패와 3번 트리플 스톱이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원더풀 파일, 이호식 기수, 8번 원더풀 파일과 바깥쪽 2위권 노리는 7번 하늘불패입니다. 8번 2번 7번 8번 2번 7번 그대로 8번 원더풀 파일과 2번 베르다 7번 하늘불패 3마리가 앞섰습니다. 부산경남의 8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그래핀킹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단독 선두를 노리는 9번 그래핀킹, 안쪽에서 2번 나이스 최강과 6번 벌마의 영웅, 1번 금화 패셔너트가 치고 나옵니다. 4위는 7번 로켓소리, 5위는 10번 에코선입니다. 중간 그룹에는 8번 콰트로맥스, 중하위권에 4번 얼라이브 스타와 2번 나이스 최강, 가장 뒤쪽으로 11번 그레이트 원과 5번 해피재즈가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9번 그래핀킹은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3-4마신차 단독 선두, 2위는 6번 벌마의 영웅 단독 2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마신 뒤에서 1번 금화 패셔너트가 3위, 4위는 8번 콰트로백스, 5위는 10번 에코선, 안쪽에 7번 로켓소리가 6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 선에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번 그래핀킹은 거의 우주성으로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6, 7마신 앞선 상황으로 단독 선두 4코너 먼저 접어들었고 여전히 2위 그룹에는 6번 벌마의 영웅이 2위 그룹을 이끌면서 바깥쪽 8번 콰트로백스, 10번 에코선이 뒤쫓는 상황으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그래핀킹이 아직까지는 4마신차 우세한 걸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9번 그래핀킹과 김혜선 기수 이제 2위권 속속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9번 그래핀킹을 위협해 나옵니다. 바깥쪽 역전을 성공하고 있는 4번 얼라이브스타, 안쪽에는 6번 벌바의 영웅이 2위권에서 4위권으로 밀려납니다. 2위는 10번 에코선.